그러면 뉴스 3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중에 하나인데 예. 삼성을 팔고 LG를 담았습니까? 근데 사실 예전에는요 네. 이런 류의 기사가 나오면 제가 빠짐없이 여러분께 외국인 동향이 이렇고요 외국인이 뭐 매수로 전환됐으면서 외국인 주요 매수 종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주 그 긴장감 넘치게 네. 예, 이렇게 해설도 해드리고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뭐 지나가면서 이런 것도 있답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잘 될까? 워낙에 우리 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네. 매매를 대등하게 혹은 더 스마트하게 하고 계셔서 그래도 외국인 매수 외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장의 변수이기 때문에 12월 15일까지의 외국인들 동향에 대해서 네. 보도가 나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급에는 영향을 분명히 주죠. 당연히 주죠. 네. 그건 뭐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가 3대 매매 주체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는 건 우리 개인도 뭐 700만, 800만 얘기를 하듯이 네. 외국인 투자자들도 각양각색의 투자자 그 안에는 사실은 이제 미국계, 영국계 또 뭐 동남아시아, 중국 혹은 그 안에도 펜션 같은 장기 투자를 하는 연기금 같은 데 있고 국부펀드 같은 데 있고 또 헤지펀드처럼 네. 차익거래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 데들도 있고 또 하물며 그 안에는 미국에 계신 우리 교포 여러분들도 섞여 있어요. 외국인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라 내국인이 아니면 다 외국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그래서 제 말씀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외국인들이 편먹고 우리 주식을 사고 팔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슨 단일 대우로 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사고 어떤 분들은 팔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딱 이제 누계치를 해보니까 매수이다 매도이다 이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지난달까지 외국인들이 주창 많이 샀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 초까지도 많이 사다가 갑자기 외국인이 이제 매도로 돌아서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그 지난달까지 굉장히 많이 샀던 종목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이익 실현 차원에서 순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12월 들어서 12월 15일 현재까지 보면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 사던 걸 좀 사네. 이 얘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의 범위가 이렇게 좀 스펙트럼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많이 오른 주력 종목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을 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달 초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LG전자를 꽤 많이 샀어요. 1,050억 이상 샀고요. 네. 그리고 한동안 잊혀져 있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도 1,000억 가까이 샀고요. LG디스플레이도 780억을 샀는데 LG디스플레이 네. 아시는 것처럼 업황이라든지 또 대중국 관련된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굉장히 장기 소외된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LG디스플레이도 샀고 한국전력도 558억을 샀어요. 한전 뭐 지난주에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병화 의원도 나와서 연동제를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의 수지가 앞으로도 개선이 될 거다. 왜냐하면 원가 연동제라는 게 일정 부분의 마진을 한국전력에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한병화 위원회 그 해설에 따르면 야 이게 뭔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이렇게 그 에너지 전환에 대한 뭘 할래도 한국전력이 에너지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회사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려면 한국전력의 재원이 필요할 텐데 네. 한국전력의 이익이 늘지 않고서는 혈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한국전력의 적정한 이윤 보장이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거다. 이런 해석을 하고 나서 한전이 굉장히 많이 하루 이틀 동안 올랐습니다만 고무무렵에 아마 산 것 같아요. 네. 그 외국인들도 샀고요. 하나금융지주 포스코 이런 것들을 샀는데 특징이 뭐냐면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한전 뭐 이런 것들 다 굉장히 무거웠던 종목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 위주로 포스코 같은 것들 대표적이죠. LG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달에 집중 매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7,600억 그리고 443억 순 매도를 했고요. 다만
11월과 12월 계속해서 사는 종목을 하나 꼽으라면 2차전지 업종입니다. LG화학 12월. 예, 거의 2천억 가까이. 예, 삼성 SDI 1200억, SK이노베이션 597억. 물론 SK이노베이션은 정유주로 분류가 됩니다만 네. 정유 때문에 샀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다 동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2차 전지는 매수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이 그럼 앞으로 한 보름도 채 남지 않은 12월 그리고 1월 달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분석은 뭐 여러 가지 갈립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돌아선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게 네. 추세 완벽한 반전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연간으로도 우리 주식을 많이 덜어놓은 상태임과 동시에 네. 달러의 약세 기조라든지 또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 유입 현상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네. 일부 반도체가 워낙 화랑이었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고 하면서 원하면 이제 삼성전자를 매도한다는 건 삼성전자의 마켓캡 자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재매수의 기회를 노리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대입니다만 어쨌든 외국인 매도에 대한 평가는 자연스러운 이익 실현 정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내년 1월 달부터 다시 외국인들이 어떤 류의 종목들에 집중하는지도 좀 지켜보시되 한 가지 힌트는 네. 경기에 관련주 그리고 몇몇 종목에 집중하지 않고 좀 확산되는 조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LG를 많이 외국인들이 좀 담았군요. 어?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네. 헤지펀드가 LG의 계열 분리를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를 좀 내서 이거는 또 어떤 LG에 뉴스? 관련된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네요. 뭐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중에 지배 구조에 관한 가장 정돈이 잘 돼 있는 그룹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LG입니다. LG죠. 왜냐하면 네. LG라는 주 LG라는 지주회사 체제로 비교적 일찍 바꿨고요. 네. 예, 그리고 가족들 예를 들면 형제들 내지는 친족들 간에 또 길게 보면 LG그룹과 GS그룹 간의 관계 설정에 이런 것들이 네. 큰 잡음 없이 돼왔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관한 한 비교적 모범적이지 않냐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게 LG그룹인데요. 네. 그런데 LG가 이제 그 구강모 회장 체제로 가면서 삼촌이죠. 구본준 회장의 지분을 떼서 LG의 주 LG의 이걸 떼가지고 이제 계열 분리를 한다는 소식을 한 달 전서부터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LG 하우시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는 분가를 한다 이런 뉴스를 저희가 자연스럽게 해드렸는데 외국인 투자자 이 화이트박스라는 이제 외국인 투자 행동주의 펀드라 그래요. 근데 네. 화이트박스의 최대 주주가 엘리어 펀드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요. 그래서 사이먼 왁슬리라는 사람인데. 네. 여기서 이제 그 지난 3년 동안 LG 지분을 한 1% 보유를 해왔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서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서한을 보낸 이유는 뭐냐면 야, 아무리 그 친인척 간에 이게 자기 지분이라고 했더라도 그렇게 해서 분리하면은 우리 주주들의 이익에는 배치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지금 이 계열 분리를 하면서 현금도 상당 부분 많이 나가는데 그걸 오히려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다 쓰면은 네. 주주 가치도 올라가고 좋을 텐데 왜 니네 그 가족 관계에서 어떤 계열 분리를 한다고 왜 이렇게 LG라는 회사의 지분 관계를 바꿔야 되냐? 우린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족 간에 분가한다, 계열 분리한다, 또 독립 경영한다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남매 간에도 이제 뭐 성인 됐으니까 이제 바꿔야지. 그래서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삼성그룹에서도 뭐 야 한솔 계열은 이쪽으로 가고 CJ는 이리로 가고 뭐 호텔은 절로 주고 호텔은 절로 가고 선대에서도 그렇고 그 외에 나머지 그룹들도 다 그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정서에서 그래 그 뭐 둘째도 가져야지. 어?
셋째가 많이 가졌네. 삼촌도 뭐 저 이렇게 한번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갖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 미국은 제가 미국이 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네. 애플? 애플에 뭐 저 또 애들이 몇 명 있는지 우리 관심도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뭐 애플에서 토마토가 나오나? 애플에서 토마토가. 아니, 계열분리해서. 아, 뭐 그렇진 않다는 거죠. 메론이 나오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아, 굳이 그 개인 단위의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한 그 분할과 합병이라는 게 네. 우리 정서로는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왜 그렇게 하냐? 그럼 거기다 잘 경영해서 지분 가치만큼 내가 배당받고 일부 경영에 참여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닌가? 전문 경영 체제라면 이런 게 이제 이쪽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어쨌든 지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그 저 반대 상황이 예전처럼 뭐 굉장히 소동을 부리거나 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네네. 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G그룹은 지배구조에 관한 한 순환출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체제에서 제일 그래도 낫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더 드리고 나머지 그룹 분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도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사가 났네요. 네. 자, 이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또 우리 또 김프로님이 여러 번 또 얘기하신 게 있죠. 네.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현대차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일단은 뭐 UAM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네. 뭐 미래차, 전기차,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지금 현재 60년대생 이후로 막 열심히 또 달리고 있다면서요? 현대차의 이제 그 최고 경영자급의 임원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인선 회장 체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오래 됐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정인선 회장과 호흡을 같이 할 젊은 경영자들이 선택을 받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죠 정몽구 회장 체제에서 이것도 사실은 조금 그 잘못된 용어인데 가신그룹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정몽구 네. 회장 옆에. 그러니까 꼭 정몽구 회장뿐만 아니라 네. 삼성도 그렇고 뭐 네. LG도 그렇고 예전에 보면 저 그렇죠. 네. 측근 그리고 네. 최고 경영자 그룹 비서진 이런 사람들을 야 이게 실세고 가신그룹이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는데 그런 용어에 그 회자됐던 분들이 대거 이제 고문으로 용퇴를 하시고 전문성이 있는 경영진들이 들어왔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장재훈 네. 국내 사업본부장을 부사장인데 사장으로 승진 발령을 해서 현대차 대표이사에 내정을 한 거라든지 또 눈에 띄는 거는 신재원이라는 분 사장도 이제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출신이래요. 그래서 우리 고태봉 센터장이 소개를 했던 UAM 그죠? 네. 예, 날아다니는 거 예, 이거 사업을 이제 총괄하는데 어쨌든 사업부장을 겸임하면서 사장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인사가 나왔습니다만 제 눈에 띄는 거는 우리 시간에 했던 김세훈 전무 수조전지 사업부장. 네. 야 이게 또 승진해서 부사장이 되셨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02년 전에 전무 되셨는데 또 송호석이죠. 네, 수조전지 사업부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부사장이 된 거다. 그러면 뭐냐면 그쪽이 승진을 하면서 이 타이틀을 바꾼 게 아니라 사업부장을 계속하면서 승진만 한 거니까 네. 이 해석은 아 현대그룹에서 수소전지 사업 부분의 위상이 커졌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위에 단계로 무슨 사업 총괄 본부장 이런 게 아니고 수소전지 사업 부장을 하면서. 부사장이 됐다라는 건 현대그룹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UAM이라든지 수소전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포석이 네. 이번 승진 인사에서 보였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뭐 그 밑에 상무급들 이런 승진 인사를 보면 70년대생들도 굉장히 많이 보인다 이런 네. 건데 사실 나이에 저는 이제 인사할 때마다 뭐
유리 천장을 뚫는 여성 비중이 얼마고 뭐 나이가 젊어지고 이제 그런 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예, 남성 여성 또 뭐 50대 60대 40대 이런 어떤 생물학적 구분이라는 게 네. 예, 그래서 예, 그냥 여성도 뭐 어쩔 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예, 그런 게 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현대그룹에서는 뭐 최대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젊어졌다. 아, 이런 건데 예, 글쎄요. 뭐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젊은 게 전부 다냐?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 60년생이 이렇게 젊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닌가? 그렇죠. 아니, 60년대생이면 뭐 크게 젊은 것도 아니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뭐 50대 이상이신데. 60년대생 그렇게 젊은 건 아니죠. 아니, 네. 아직 형님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니, 젊은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인사는 어쨌든 네. 전통적으로 이제 그 제조업 그리고 자동차에 집중돼 있던 그런 네. 데서 UAM이라든지 수소전지라든지 이런 네. 쪽에 비중을 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몇 년생인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있고 저희가 있으면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요.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카메라는 나를 계속 비췄으면 좋겠어요. 내가 김프로님한테 맞을 것 같아. 나를 보호해줘. 카메라는 나를 비춰줘. 광고는 나가더라.